뭐 박나래 씨 맨날 TV에 나와가지고 뭐 돌려깎기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돌려깎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자기 아까 만족을 해야지만이 그게 긍정으로 바뀌면서 이 운기를 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형 부위 혹은 시술을 할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점을 뺀다든지 아니면 주름을 없앤다든지. 있기야 있어요. 있기야 있는데, 그게 굳이, 모르겠어요. 운기를 바꾼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, 네. 운기보다는, 뭐 귀를 어떻게, 요 귓볼도 수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. 그래요? 이 귓볼도요, 수술하는 사람이 있어요. 저는 관상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, 네. 제가 보는 바로는 이 귓볼을 움직이거나, 뭐 이렇게 코를 움직이거나, 코가 뭐 들렸다거나, 뭐, 그런다거나, 입꼬리가 처졌다거나, 뭐, 이런 것들 때문에, 뭐,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일단은, 이쁘면 돼요. 근데, 이쁜 것도 자연스러운 이쁨. 부자연스러운 거 말고, 뭐, 박나래 씨 맨날 TV에 나와가지고, 뭐, 돌려깎기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, 돌려깎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자기 아까 만족을 해야지만이, 그게, 긍정으로 바뀌면서, 사람의 기분이 다운이 되면은 절대로 운기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.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어디를 꼭 고쳐라기보다는 내가 내 얼굴이 만족을 해야 돼. 내 얼굴에 만족을 하고 거기에 맞게 내가 운기가 조금 올라가는, 자꾸 올라가야 되는 이런 운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굳이 뭐를 꼭 해서 뭐, 운기를 좀 바꾸고 싶다. 그러면 자기가 가장 컴플렉스인 부분, 꼬막눈이라 그러죠? 이렇게, 이렇게 짧은 눈, 꼬막눈이라거나, 그러면 앞트임 뒤트임 다 하고, 쌍꺼풀 하세요. 그러면 그분이 눈이 커지면서, 물론 미모적으로도 이뻐지지만, 이 사람 자신감이 생겨. 첫 번째는 자신감이라는 거죠. 긍정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면, 내가 하는 일이 다잘 돼요. 제가 예전에도 한번 유튜브에 낸 적이 있는데, 여기 입가에 있는 점은 빼세요. 입가에 있는 점은 별로 좋은 점은 아니에요. CF에 여기에다 점 찍고, 여보, 나 누구 닮았지? 그러니까 장인어른 그런 게 있더만, 나 그거 보고 죽는다고 웃었는데, 이 코에 붙어 있는 점은 나쁜 점이 아니에요. 거의 좋은 점들이 많고, 일부러 찍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, 코에 있는 점은 건드리지 마세요. 그리고 입 주위에 있는 점은 빼시는 게 좋고. 그리고 요즘은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. 다이어트가 말 그대로 돈 들이지 않는 성형이에요. 맞아요. 살을 빼야지만이 이 인물이 살아나요. 그렇게 되면 내가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. 자신감이 생기면 계속 올라가는 운세가 올라올 것이다. 그러니까 굳이 뭐돈 들여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, 나한테 가장 적합한 곳, 예뻐지게끔 될수 있는 곳, 돈 드릴 수도 있어요.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나 욕먹을 수도 있겠다. 그렇게 아니에요. 하면 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운기가 잘 따라줄 것이다. 자,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에는 더 신나는 콘텐츠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